직원인지 승객인지 차림새는 직원인데 외국인이라니. 김포 골드라인 승객들이 종종 갸우뚱하신답니다.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 왔다는 안드레스 기관사. 어느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 승무원입니다. 무엇이 이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벌써 한국 생활 14년 차입니다. 안드레스 기관사는 2010년에 한국에 왔고, 2021년부터 김포 골드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이제 그냥 관광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 여기에 좀 한동안 이제 살아도 괜찮겠다 해서 한국이 좋아서 그렇게 한국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앞서 조선업 계열 기업에서도 근무했다는데요. 주선서에 있으면 계속 주선서에만 이제 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도 철도쟁이였으니까 지금도 한국에서도 철도쟁이 되면 그러면 뭔가 기회 많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냥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하고 싶은 직업을 쫓아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가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관사였는데 혹시 한국에서 기관사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한번 갔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제일 먼저 이제 아, 외국인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법적으로는 뭐 제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되는 부분도 없고 그냥 입교 시험하고 이제 그냥 한국인이랑 똑같이 제 과정은 진행하면 안될 게는 없다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갖고 성원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육받게 됐어요. 김포 골드라인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안드레스 기관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기대만큼 역량을 펼치고 있다는 안드레스 기관사. 개통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장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거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행하는 열차에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시험선에서 이제 똑같이 최대한 이제 맞춰서 일어나게 하면 그 좋지 않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이 저는 되게 재밌어하고 회사에 이 시간 외에서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사를 채용하면서 회사가 부담했을 고민과 걱정도 알것 같다는 안드레스 기관사. 특별한 이곳에서 단지 설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기관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